경찰 호송차에서 내리는 20대 여성 A씨. 마스크에 검정 모자를 푹 눌러쓰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.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도 A씨는 별다른 답변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. 왜 살인하셨어요? 살인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?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? 미안한 점 없으세요? 이 여성은 지난 26일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법원은 영장 심사 약 1시간 반 만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. 경찰은 또 공범 존재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계획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또한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